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 TV입니다. 등산가, 사진 촬영, 여행가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 산행을 공주봉에서부터 아름답고 예쁜 아침 풍광과 일출을 보고 의상대, 나한봉, 상백운대, 중백운대, 하백운대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소요산 매표소에 왔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어른은 2,000원.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른 아침이다. 매표하지 않습니다. 소요산 일주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분 올라온 시간입니다. 소요산 일주문. 오늘 산행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문까지 올라와서요. 현 위치. 여기 내용이 산거리에서 하백무동, 중백무동, 상백무동, 선녀탕 입구에서 나한대, 의상대 최고봉 587m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공주봉으로 해서 구절토로 해서 이제 다시 원점이기 이렇게 좀 많이 오시는데, 저는 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라 공주봉에 가서 일출을 좀 보려고요.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원점이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봄에는 철쭉 진달래, 여름에는 실록과 녹음이 아주 우거지는 곳이고요. 선녀탕, 이 계곡이 좀 깊기 때문에 산은 얕지만 좀 깊어가지고 여름에 수림이 아주 울창한 곳이고요.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아주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44,000 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등산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1코스, 2코스, 3코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코스는 초보자 코스예요. 지금 현 위치에서 주골라 자제암, 하백무동, 중백무동, 선녀탕 하산로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가깝게 올 수 있는 등산로고, 또 두 번째 중급자. 현 위치에서 자제암에서 상백무동, 선녀탕 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선녀탕 입구, 자제암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중급자고요. 세 번째, 제가 도는 우측으로 해서 도는 방법과 저같이 반대로 공주봉으로 해서 오르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좌측으로 가면요, 108계단, 이 108계단을 올라가면은 하백무동 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 우측으로 해서 공주봉까지 1.3km. 이게 등산로는 약간 이제 돌길 너덜지어 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물소리가 제법 큽니다. 지도표에 불탑도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우측으로 오르게 되면은 좀 가파른 돌길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좀 가파른데요. 지금 기도터에서 우측으로 직진해서 올라가고요. 계속 이렇게 가파른 불규칙한 돌길입니다. 가파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은 얕지만은 이렇게 돌이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세가 수려하다. 바위 능선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요산의 등산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절대 400m 올라왔는데요. 공주봉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여기서 기도터까지는 지금 제가 올라온 등산로 엄청 가파른 곳이고요. 지금 여기부터는 좀 원만한 등산로가 되겠고요. 올라오다 보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조망권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공주봉이고요. 최고봉, 의상봉 587m 공주봉으로 또 계속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공주봉 100여 m 남은 지점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요. 옆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자, 공주봉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주차장에서 지금 1시간 20분 왔습니다. 소요산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네요. 조망이 좋은 곳 봉주봉.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조망을 보려고 봉주봉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봉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의정부 시가 보이고요. 저 뒤에 보면은 도봉산, 북한산. 의상대로 가겠습니다. 바로 봉주봉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길도 있고요. 또 한참 내려갔다가 의상대 최고봉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의상대 가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등산로 있던 것은 폐쇄시키고, 야, 이렇게 또 멋지게 또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하고 일출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정상 상백무대, 중백무대, 하백무대, 이 밑에 계곡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자재암, 이렇게 등산로를 다시 다 보수하고 튼실하게 등산로를 정비해 놨습니다. 우영 구간에는 이렇게 등산로를 새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상대 좌측으로 200m만 더 올라가면은 의상대 정상 587m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업다운 돼 가지고 등산하기가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자, 의상복으로는 마지막 계단길 새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 자, 정상에 왔습니다. 지금 이 공사 중이라 좀 허술하고요. 지금 저희가 봉주봉에서 50분 거제도까지 왔습니다. 정상에서 보는 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올라온 저 봉주봉. 자, 뒤에 함악산. 아까 봉주봉에서 본 뷰하고는 좀 틀리겠죠. 농산 신선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 앞에 포천 시내가 쭉 펼쳐지고 있고요. 아침에 아름다운 풍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은 일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2001년 8월 9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한다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정상에 밟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의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상대에서 내려와서 남한봉 바로 오르기 직전에 아기자기한 등산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을에 오면은 이 단풍나무가 중간중간 많이 있어요. 가을에 저도 왔다 갔는데 아주 멋있는 등산 코스입니다.
의장대에서 보다시피 정상 조망도 잘 볼 수 있게 전망대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올 가을에는 소요산 산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나한대 571m입니다. 공주봉을 해서 의장대로 정상에서 지금 나한대까지 왔습니다. 나한대라는 의미는 불교를 수행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를 이르는 명칭으로 주위 봉우리들 불교와 관련된 명칭으로 부른 중에 이곳을 나한대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지금 올라와가지고 의장대에는 지금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200m 저 앞에 있고요. 아, 뒤에 재밌는 것이 가막산. 지금 큰 탑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대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렇게 가파른 등산로가 되는데요. 이렇게 대피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아, 등산로가 아주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업다운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산이지만은 재미있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가 아주 힘든 등산로에 사실 현여탕 가는 산거리에 왔습니다. 지금 나한동에서 내려왔고요. 지금 칼바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한동에서 급경사 내려왔습니다. 지금 칼바위 450m 가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칼바위 등산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연석입니다. 자연이 만들어진 칼바위 등산이라는데요. 자, 이렇게 칼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서 등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칼바위 등산. 아, 바위들이 아주 멋있죠. 칼바위 등산에서 뒤에 소나무하고요. 아, 뒤에 의장대 다시. 자, 산은 작지만은 아기자기한 이렇게 바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쪽에는 높은 산맥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바위들이 쭉 이어집니다. 상발군데 오르는 등산로가요, 마지막인데 이렇게 바위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등산로가 정확하지 않아요. 상백운동 559m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선녀탕 하산로로 해서 중백운대, 그래서 이제 하백운대 자재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오름길이 덜 높고 이제 계속 이제 하산로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철쭉, 여름에는 실록, 가을에는 단풍. 자, 이렇게 단풍나무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1코스, 2코스, 3코스를 이렇게 보면은 산행을 많이 못 하시는 분은 1코스, 좀 하실 수 있는 곳은 2코스 이렇게 하시면은 소요산의 산행코스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내리막길 하산로가 되겠습니다. 상백운대로 내려와서 선녀탕 마지막, 여기서 1코스입니다. 이게 1코스로 내려가는 선녀탕 계곡길 중백운대에서요 멋있는 의상봉, 최고봉과 나한봉 아주 쌍나란히 멋있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노숭들이 뻗어있는 게 아침에 빛에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소나무 뒤에 있는 것이 공주봉 칼바위 능선이 되겠습니다. 칼바위 능선을 쭉 올라서면은 상백운대, 그리고 여기가 중백운대가 되겠습니다. 자, 중백운대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들이 남쪽으로 보고 나무들이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 길에서 정상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곳이고, 이쪽에는 이제 산 허리를 두고 내려오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서 같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중백운대에서 가파르게 내려온 하백운대입니다.
여기는 440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제암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자제암으로 해서 폭포 보고 저희는 이제 오늘 산행을 마칠 것 같습니다. 자제암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지금 여기 저희는 내려가는데 가파른 등산로가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길을 내려오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의장대 최고봉 587m 나란히 있는 나한봉 우측에 공주봉 여기부터는 위에 정상 쪽에 산세는 이제 보이지 않고요 계곡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제암에서 바로 올라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계단 등산인데요. 여기가 새로 아침에 지금 저희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중주하고 왔는데 여기를 올라오시면서 등산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몸 좀 풀고 천천히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요. 조심조심 산행하셔야 될 건데 지금 산행인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아주 매미들의 합창입니다. 자 이렇게 높아요. 높습니다. 높아서 힘이 듭니다. 오늘 햄이 있고요. 야한데 숫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나한전 바로 밑에 나한폭포 나한폭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8계단에서 내려와서요 아침에 저희가 올라간 우측의 등산로 공주봉 여기서 1.3km였습니다. 굴이 되겠습니다. 소산 자제야 1등은 통과하고 가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넓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요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쪽 자제암에 절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크고요. 여기서부터 화장실도 바로 여기 좌측에 있고요. 백운대 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화장실이 자제암에서 보셔도 되겠지만은 공주봉 쪽으로 가시면 여기서 보시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넓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요산 산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공주봉으로 해서 정상, 의상대, 나한대, 황백운대, 중백운대, 하백운대, 자제암 이렇게 지금 8.6km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산행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